반석인데 집 앞에 시작하고 썸 타고 있는데 파기템만 같이 먹었더니 막 지와 따라갖고 지금 너네 집 앞이야 이러고 고민형 이만 놓고 러브 이러고 있으면 나이가 30인데 연애를 못해봄 매번 짝사랑이었고 고백 딱 한번 올해 해봤는데 차임나 이제 여자에 지쳐서 그런가 무성 동성애자가 선생님 30살 동안 뭐 못 소릴 수 있어요 근데 그동안 고백을 한번 해보시고 여자 해준다는 거는 너무 좀 과한 표현이 아닐까요? 30살 동안 고백을 딱 한번 해놓고서는 내가 보통 애들이 연애 상담하면은 얘들 너네 좀 그만 좀 비벼 연애를 좀 알아 이러겠지만은 사람이 경험을 해봐야 뭐가 늘어요 나도 쪽팔린 짓 많이 해봤고 나를 실수 존나 많이 해봤고 지금 뭐 연애를 좀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나도 우리 방 재미있들이 하는지 똑같이 다 해봤어 이러면 안 되는 거라 하면서 배우는 거야 이제 또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동성애자가 될 것 같다 그러시는데 사실 이성한테 인기 없으면 동성한테도 인기 없어요 선생님이 인기 없다는 게 아니고 뭔가를 할 때는 그래도 남자도 여자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니야 그 전에 짝사랑하던 애들 고백도 하기 전에 차였어 수근수근거리고 별로다 하면서 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수근수근 별로다 이런 분위기였으면은 저는 난 이제 여자한테 너무 지쳐 이런 생각보다 그러니까 포기보다는 나를 개발하는 쪽으로 가야지 그러면 내가 좋아한다 했을 때 왜 수근거렸을까 오답노트라고 하죠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틀렸네 나는 병신이야 요거는 발전이 없음 시험도 봐놓고서는 뭐야 나 이번에 25점 받았네 아 난 병신이야 나는 공부에 재능 없어 이러면 끝까지 공부 뒤지게 못함 25점이네 근데 이 문제 왜 틀렸지 아 이건 답이 이거였구나 이번에 비슷한 문제 다음에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런 거 오답노트 쓴 다음에 예습도 좀 하고 그 사람의 경험을 해가면서 고쳐가야 이제 나은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하이. 있는 그대로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찾지만 저거 존나 띠건. 이게 운명론자들 있어 이 약간 솔로인 친구들 선생님 패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 평소에 있었는데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솔로인 친구들 중에 이 운명론자들이 있어요 이 자만추쟁이들 식구가 석자인데 존나 자만추하고 싶어해 그러고 하는 말이 나는 나 자신 자체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만나고 싶어 나는 그런 사람이 좋아 씨발 그런 사람이 어딨어 일단 내 겉모습이 보기 좋아야 내 자체를 봐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야 누가 시작부터 현미경 들고 와갖고 이거 들여라 들어보겠어 현미경도 처음에 크게 보고 줌 땡기는 거야 알지? 너네 다 학창시절에 배워봤지? 현미경 볼 때 어떻게 봐? 처음에 작게 보고 그 다음에 줌 땡기는 거야 현미경도 그렇게 보는데 하물며 사람이야 겉모습이 안 중요하겠어? 그리고 그런 말 하는 듯 지들은 그 사람의 내면을 보냐? 아니에요 자기들도 겉모습 먼저 봐요 그 사람 자체만 본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본인도 본인을 잘 모르거든요 내가 봤을 때 이제 나 자체만 보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거는 너무 이기적인 말이야 내가 그만큼 매력 있는 사람이 되게 노력을 해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남녀 불문하고 저는 선생님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난 실패했어 병신이야 이런 패배의식에 갇혀있는 것보다 연애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그래 망했네 다음엔 잘해야지 이게 중요해 나는 유튜브 5년 6년 하면서 조회수 바닥치는 날 있어 평소보다 반토막 나는 날 있고 그러면 내가 처음엔 되게 우울해해 그러다 한 3, 4시간 지나면은 근데 이거 우울해서 뭐해 내일 영상 잘 만들자 내일 썸네일 조금 잘 만들자 다음에 잘하자로 귀결이 되거든 결국에는 이 세상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나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서른이면은 뭐 강정환 선생님 논리대로면 서른이면 아직 어린인데 슈 공개 고백도 아니고 다들 그냥 멀쩡하다 하는데 왜 안 생긴 줄 모르겠음 차인 여자애들 전부 다 하는 말이 다 똑같아 부담스럽대 자 지금 오답이 나왔잖아요 선생님 부담스럽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왜 부담스러웠을까 보통은 좋아하는 티를 너무 내서예요 지금 저한테 이렇게 후원이라도 하면서 여쭤보신 게 저는 되게 괜찮은 걸 생각해요 물론 내가 연애 족구수는 아니라서 내가 뭐 정답을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지금 원인을 찾으려 하시는 거잖아 난 이게 되게 나쁘지 않은 현상을 생각해 그러면은 왜 부담스러워했을까 내가 좋아하는 티를 많이 내서?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가 있지? 내가 사귀지도 않는데 너무 급발진을 때려서? 안 사귀는데 내가 집 앞까지 찾아가고 막 이만한 고민형을 줬어 존나 부담스럽잖아 오케이? 안 사귀는데 집 앞에 찾아가고 썸 타고 있는데 파기템만 같이 먹었더니 막 집 앞에 따라가고 지금 너네 집 앞이야! 이러고 고민형 이만한 놓고 러브 이러고 있으면 아니면은 그냥 나는 얘를 좋아해 좋아한 티를 너무 내는 거지 난 영희를 좋아해 근데 영희 친구 민지한테 나 영희 좋아해 영희 친구 민수한테 나 영희 좋아해 소문 다 안 하면 그거 존나 싫거든요 진짜로 아니면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잘 얘기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영희 앞에만 가면은 이런 부담스러워요 편하게 좋아할수록 오히려 편하게 카톡 선물도 많이 하고 자 선생님 안 사귀는데 카톡 선물을 왜 많이 하죠? 나 대충 뭔지 그려져 예를 들어 아 나 어제 잠을 못 자서 너무 피곤해 커피 한번 보내 그럼 여자가 처음에는 어 뭐야 아 스윗하네 이러고 맛있게 먹어 근데 아 나 오늘 너무 배고파 편의점 기프티콘 또 보내 아 나 오늘 머리가 좀 아파 죽 보내 그러니까 나의 한마디 한마디에 계속 선물을 보내는 거야 존나 부담스러워 화이트데이나 생일에 해줘야 된다고? 화이트데이 선물을 왜 해줘요? 남자친구가 아닌데? 고백할 거면 몰라 남친 아닌데? 당신 혼자 호감 있는 건데 선물을
초콜릿으로 해줘. 썸이었다고? 근데 이때 썸일 때도 과하게 주면 안 돼. 초콜릿 사탕 과하게 주면 안 돼. 내가 만약 썸 타고 있으면은 난 그냥 그 정도? 페르로시 69? 69 아니면 적어도 한 12구 정도? 뭔지 알겠지? 이거 주면 안 돼. 썸 탈 때 줄 때도 그냥 너 많이 받았냐? 야 나 못 받았는데 너 하루 쓰게 다음에 나 줘라? 약간 요런 느낌으로 가볍게. 물론 선물뿐만 문제가 아니겠죠. 근데 지금 선생님이 느끼기에 선생님이 조금 부담을 많이 줬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지금 약간 수긍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 다음에 조금 고치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러분 일단은 정리를 하자면 주변에서 잘 되는 분위기라 해서 생일이나 기념일 같은 날에만 준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그 부분은 제가 상처를 들었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여자면은 그런 것도 있어. 주변에서 잘 되는 분위기라 그랬잖아. 주변 애들이 얘가 날 좋아하는 걸 다 알고 있는 것부터가 존나 부담이야. 사귀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나 빼고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우리 관계를 위해 응원을 하고 있어. 얘 막 도와줘. 씨발 나 안 사귀면 안 되는 건가? 이게 존나 부담스러워. 나는 이 주변에 소문 내면 안 된다는 거를 중고딩 때 배웠어. 중고딩 때 한번 배우고 20대 초반에 또 한번 배웠어. 좋아하는 거 소문 존나 내면 안 돼. 그러면은 존나 부담스러워해. 소문을 내가 낸 적이 한번 있고 어렸을 때 자연스럽게 난 적이 있어. 소문이 내가 내면 진짜 극혐인 거고 소문이 나도 극혐이야. 슈! 세 번 차이고 또 고백하는 심리는 뭐임? 열 번 찍어 안 넘어간 남 없다. 그 새끼 앞으로 여섯 번 더 찍을 거야. 너 각오 단단히 해. 이미 차단했어. 너 이제 토스로 온다 이제. 난 옛날에 같이 일하던 매장 여자애가 갑자기 술 먹자고 전화 오길래 칵테일 한 잔 마시고 거의 10만 원 계산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킹받네. 오 진짜 졸라 호구다. 병신. 병신. 어 그래다.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야 너 지금 이렇게 유쾌한 분위기 응도 하나로 이 분위기 쌓여진 거 봐봐. 병신이. 선물 쳐서 끼고 확 부었네. 다시 온수막 부어버리노. 나 축구는 꺼내졌네. 이걸 살리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10번 찍히는 나무는 씨발 무슨 죄냐고. 니들이 뭐 존나 날카로워 꼭 잘 들은 도끼도 아니야. 다른 존잘 존재들은 한번 쾅 치면 날이 예리해가지고 우릉쾅쾅 넘어가는데 너네는 그냥 이빨나간 도끼 새끼들이지. 10번 찍으면 기분만 나빠. 옆구리만 시린다고. 잘해줬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서 사귐엑스 잘해주는데 다른 것도 마음에 들어서 사귀모. 그래. 일단은 못생기면 그것도 안 통하고요. 저 멘트가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은 언젠가는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 이러고는 구차별 고백받고 그냥 무지성 고백받는데 방금 너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는 이거야. 고백을 나도 어느 정도 받아줄까 했는데 뭐 특수한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사귈만 한데 내가 지금 고3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솔직히 사귈만 한데 내가 지금 고시생이야. 솔직히 사귈만 한데 내가 지금 현장 수배범이야. 무시발 그런 특수한 상황 아니면은 힘들어요.